자, 우리의 예제는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너무 밉죠? 예. 오리지널을 보면 이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석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분석할 때는 이렇게 검사를 하셔서, 여기 있는 저 h1이라는 태그가 도대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자, 여기 보니까, 뭐, 폰트 크기나 이런 것들이 일단 지정이 되어 있는데, 뭐, 1.5로 되어 있네요. 1.5. 예. 우리도 한번 1.5로 폰트 크기를 한번 지정해 봅시다. 자, h1 태그가 헤더 밑에 있으니까 샵 헤더 밑에 있는 h1에 대해서 폰트 사이즈를 1.5rem이라고 하고 리로드를 하면 요런 크기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폰트가 이렇게 오리지널을 보니까 요런 모습이에요. 자, 컬러를 화이트로 해보니까 아, 너무 이거 세죠? 느낌이. 예, 그래서 여기 있는 폰트의 그 컬러를 화이트가 아니라 역시나 RGBA라고 해서 255, 255, 255 해서 흰색을 만든 다음에 알파값, 투명도 값을 한0.5 정도로 우리도 한번 줘봅시다. 그럼 조금 더 볼만해졌어요. 아까에 비해서. 예.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요 폰트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자, 얘가 뭔가요? 자, strong이라고 하는 태그는 좀 강조가 되어 있고 여기 있는 요 templat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A 태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우선 여기에서 이 비주얼라이즈라고 하는 것이 strong이니까 자, 요걸 카피해서 H1 안에 있는 strong에 대해서 컬러를 쟤는 화이트를 주는 거예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것들에 비해서 더 글씨의 효과가 도드라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A 태그의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 폰트와 똑같은 그 글자의 색상을 가지고 있고 밑줄이 있고 호버가 됐을 때더 진해지는데 호버까지는 안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요 H1에 대해서 A에 대해서 컬러를 역시나 다른 태그들과 마찬가지로 주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template이라고 되어 있는 저 텍스트가 다른 태그들, 다른 텍스트와는 다른 색깔을 갖는 것은 링크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고유한 컬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우선순위가 더 높게 잡힌 결과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A 태그에게도 컬러를 주는 걸 통해서 다른 텍스트와 똑같은 컬러를 갖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 아래쪽에 있는 밑줄 부분이 이 템플릿 코어에서 제공하는 요 템플릿에서는 그 점선인데 우리는 밑줄이거든요. 점선이 더 예뻐 보이죠?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A 태그에 대해서 텍스트 데코레이션 장식을 없애버려요. 일단은 없어지죠? 그 다음에 이게 비밀인데 버텀을 1픽셀에 dotted에 그리고 컬러는 여기 있는 다른 컬러와 같은 컬러를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점선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점선을 뭐죠? 테두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텍스트, 그 링크는 밑줄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 밑줄은 커스터마이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테두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테두리를 커스터마이징해서 밑줄과 텍스트 사이의 거리라든지 아니면 밑줄의 디자인, 색상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미려한 링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디자인 트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했더니 우리가 만든 것과 여기 있는 요 오리지널 사이에는 현격한 디자인적 차이가 있어요. 이게 훨씬 예쁘죠? 그럼 이제 찾아봐야죠. 우리는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 자, H1 태그를 클릭해 보니까 폰트 웨이트가 2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폰트 웨이트는 폰트의 두께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이 H1 밑에 있는 모든 텍스트에 대해서 폰트 웨이트를 200으로 주고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니까 이렇게 글씨가 좀더 얇아졌죠. 그리고 한번 다시 한번 비교를 또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얇아지긴 했으나 그 폰트가 왠지 이게 더 예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글꼴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H1 태그에서는 폰트 패밀리라고 하는 글꼴을 지정하는 속성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쭉 내려가서 다른 거를 살펴보니까 자, 못 찾겠으면 폰트 패밀리 이렇게 검색해보고 여기서도 잘안 찾아지면은 여기 보시면은 CSS에 화면을 키웠습니다. Comput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Font Family를 검색해 보시면 체크하시고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Font Family가 Source Sans Pro라고 하는 폰트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Compute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한 저 태그가 현재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show all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font family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폰트가 적용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요 폰트에 대한 요거 있죠? 요거를 이렇게 카피해서 그 h1 태그에 대해서 font family 이렇게 값을 줬고요. 그리고 리로드를 했을 때뭐 특별한 변화가 없어요. 예. 그리고 여기 요 템플릿 코어의 폰트와는 현재 다른 폰트가 지금 적용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 지금 템플릿 코어는 그 소스 산스 프로라고 하는 이웹 폰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웹 폰트는 구글이 제공하는 구글 폰트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소스 산스 프로라고 검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하나의 폰트 패밀리가 셀렉티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클릭하면 요걸 사용하는 방법이 나오고 그 중에서 커스터마이즈라고 되어 있는 탭을 클릭하면 여러분이 이 폰트의 여러 가지 두께들을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두께들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더 많은 그 폰트를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게 돼요. 자, 이 두께를 선택하는 이유는 이 폰트의 두께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폰트 제작자들이 두께별로 따로따로 폰트를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이 모든 두께의 폰트를 다운로드 받으면 뭐죠? 그 폰트의 용량이 커지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embedded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하고 여기에 있는 요 코드 있죠? 요 코드를 카피한 다음에 자, 우리의 main_index.html 파일에서 CSS를 삽입하는 코드에다가 HTML 코드에다가 구글에서 제공하는 저 태그를 삽입해 주시면 source sans pro라고 하는 태그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specify in CSS라고 되어 있죠. 즉 다운로드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 받은 폰트를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적용할 때는 요걸 쓰라는 얘기입니다. 저걸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폰트 패밀리에다가
구글에서 알려주는 방법대로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리로드를 해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폰트가 안 바뀐 것 같은데, 안 바뀐 거는 제가 이미 소스산스 프로를 가지고 있나봐요, 제 컴퓨터에. 자, 그런 경우에는 제가 웹 폰트를 쓰지 않고도 저는 잘 표현이 되지만 사용자가 그 폰트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그 사용자는 그 폰트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웹 폰트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똑같은 폰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웹 폰트에 대한 얘기는 제 수업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처리를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폰트 패밀리라고 하는 요 폰트 소스 산스 프로라고 하는 것을 이 웹페이지 전체에 적용하고 싶으면 이 h1에다가 주지 마시고 body 태그에다가 주게 되면 body 태그 이하에 있는 모든 텍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선정한 소스 산스 프로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 비주얼라이즈 부분이 이렇게 하얀색이고 진하진 않은데 우리는 하얀색이고 진하기까지 하니까 여기에서 strong 부분의 폰트 웨이트를 얘도 200픽셀 200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픽셀이 아니고.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비주얼라이즈라고 되어 있는 텍스트도 이렇게 다른 것들과 같은 두께를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보는 것은 텍스트를 커스터마이징하는 방법과 그리고 웹 폰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자, 우리 수업에서 여기에 보면 구글 폰트라고 하는 링크 있거든요. 저 링크를 클릭하시면 여러분 구글 폰트를 사용하는 자세한 방법이 나오니까 혹시 폰트 설정하는 부분이 어렵게 느껴지셨으면 저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